인스타를 하다 보면 고가의 외제차와 고급 시계를 여러 개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재무설계사. 왜 재무설계사들은 인스타그램에 그렇게나 많은 허세샷을 올리는 것일까요? 간혹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거나 친구 추가를 걸어오는 사람들의 피드를 보면 고가의 외제차와 또는 자동차 키들을 모아놓은 사진이나 명품 시계 사진, 그리고 말끔하게 입은 고급 정장 사진을 유독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고 보면 재무설계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추가적인 공통점은 글의 내용이 하나같이 불과 1, 2년까지만 해도 반지하방에서 고생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제차에 명품 시계를 살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지금 도전하라는 식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재무설계사라 불리는 이들은 왜 SNS를 통해 돈 자랑을 하는지 알아보면 우선 이들의 목적은 외제차와 명품 시계들에 현혹되는 청년들을 꼬드겨서 일종의 회원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입된 신규 회원을 모집한 이후에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고 실전에 투입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기본 월급이 없고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신규 재무설계사들은 당연하게도 관리 고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재무설계라는 말을 빌려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때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 수당이 신규 회원을 유치한 상급자와 회사로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즉, 신입이 들어와서 친인척을 끌고 와서 보험 가입을 시키면 팀장과 회사만 득을 보고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유치할 보험 고객이 없을 경우 월급을 주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단물만 다 빨린 상태로 퇴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서 재무설계사라는 그럴듯한 타이틀만 가지고 청년들을 속여먹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구조는 고객을 많이 유치한다면 논리적으로 앞서 보게 된 성공한 삶을 살게 될 확률도 있으나 80-90%들은 지인들에게 보험 가입만 유도하다 신용을 잃고 6개월 전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재무설계사의 인스타를 발견한다면 100%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거르도록 합시다.